가자 가자. 아니 씨발년은 면상 치우는 좀 심하잖아. 아니 어렵게 바이크 타고 왔고 여기 운전까지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어? 씨발년은 면상 치우는 좀 심하잖아. 아니 면상 치우라니까.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네가 이쪽 안 봐. 왜? 아, 난 왼쪽에, 사람 왼쪽에 있어야 안정감이 들어서. 덥다. 아, 아직 바람막이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조심조심. 뭐 시켰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먹으려고? 응. 어허, 좋네. 라이더 할인 받았니? 라이더라고 얘기했어? 응. 여기 라이더 할인이 되거든요. 예. 네. 반말타니까 또 좋네. 요즘 재미 좀 있었어? 응. 손에 식초 냄새 난다. 장갑을 박스에다 넣으니까 덥잖아. 약간 옛날에 그 시계, 시계줄 약간 고무로 돼 있고 거기 이렇게 딱 뺀 다음에 냄새. 아니야, 냄새 안 나. 그 냄새 있잖아. 식초 냄새. 시계줄 냄새, 시계줄이랑 살이랑 저게 돼가지고, 그 냄새야. 이 냄새는 게 중독인데. 배꼽 냄새 같은 느낌이잖아. 난 배꼽은 냄새 안 나. 난 배꼽이 열려, 아예 그냥 오픈돼 갖고 열려 있어. 나도 오픈돼 있어, 맞아. 아, 그래? 이 냄새 중독성 뒤져, 이거 맞아. 싱크가 좀 밀린다고요? 확인해 볼. 아, 너 폰 저기지? 아, 폰 얘기해가지고. 아니 얘기해가지고 좀 충전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려. 충전 시키고 와. 맛있는 거 좀 먹여야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어제 좀 과음을 했기 때문에 좀 맛있는 거 좀 먹어야겠습니다. 네. 뭐 강화도에서 아까 일단 저 이미 지났거든요. 원래 찍어놨던 그 식당은. 근데 먼저 커피부터 마시고 싶다 그래갖고 커피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맛집 가야죠. 맛집을. 미안해. 왠지 알아? 신발 굽이 높아가지고 감이 없어. 기가 막힌다. 야, 너 블루레몬이야 이거? 먹어. 야, 지른다 이거. 먹어. 그냥 먹어. 나의 매너가 있지 그래도. 바로의 줄기님 별풍선 10개가 있습니다. 주영이 살 많이 빠졌네. 오빠 가끔 보면 미친놈 같아? 아니 개또라이 같아. 오빠 그게 내 매력이야. 오빠 카메라 켜봐. 셀카 찍게. 아 싫어. 지금 셀카야. 오빠가 저거 이렇게 돼. 그만해. 오빠 잠깐만 존나 어려서 우리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왜 닮았어 오빠?
몰라. 목소리 닮았죠? 그거 놀랬지? 응? 그만 좀 해라. 어? 그만 좀 해. 닮았지, 근데 오빠? 아니, 닮았어. 그 똑같은 별로야? 나 그렇게 닮았어. 아, 걔 후들갑더러. 코트 F사이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맹검류 유접했다고? 아, 그래? 금류야, 채팅 한번 쳐볼래? 어. 금류야, 채팅 좀 쳐봐봐. 어. 혜은이랑 존나 홍현이랑 나 눈이 아, 예쁘죠?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맹검류 매니저 주고 코수술을 했는데 자라맘도 매니저 주고 어. 코수술밖에 안 해. 퍼프리도 있네. 퍼프리도 매니저 먹고 어. 아니 근데 많이 잔 게 아닌데 이렇게 생생하지 뭔가? 난 생생해. 이게 와인의 힘인가? 나는 소주 1도 안 입에 안 댔잖아. 나 소주 맞았어. 와인이 여러분들 이게 숙취가 없네. 괜찮네. 그 오빠 잘 포도주라 그런 건지. 나 와인 너무 좋다. 오빠 우리 와인 마시러 가자. 나주. 나주. 아파 보인다고 좋다. 이게 근데 저기 그 아프리카 어플이 여기다 채팅창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약간 화질이 좀 그렇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좀 어두워지고. 프레임도 아이 왜 이래? 아 아파 보인대잖아. 이렇게 하고 형이라도 빨리 봐라. 됐어? 응. 이거 맞아. 뭐 먹을까? 일단은 지나 왔거든. 그러니까 초지대교 지나자마자 거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야 그 갯배 그 생선구이 집이야. 근데 좀 더 맛있는 걸 좀 먹으려면은 장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좋을까 여러분들? 예. 네. 여기 티셔츠 이거 저기에요. 그 저 모토잡스. 근데 장어가 아침부터 먹기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기서 뭐 먹을까 하면서 물어봤던 때가 많았었는데 여기 일단 갯배 생선구이 여기는 빼고 사실 저기가 그 저기가 최고인데. 전 먹고 진 먹고 진 먹고 다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자. 수요일이니까 오늘 무조건 휴무네. 수요일 날 휴무를 하네. 가나 맛집 쳐갖고 괜찮은 적이 있으면은 가야지. 쇼호스터가 나해. 먹골촌 4.67 방문자 리뷰 1147 4.5가 넘는다고? 아 여기 근데 저기 백숙집이네. 근데 오빠 응? 나 코 진짜 많이 못생겼어? 나 못생긴다. 그래 생각하네. 감자전 있고 영양굴 솥밥, 해물 순두부, 더덕 산채 비빔밥. 근데 조금 메뉴가 좀 그렇다. 네. 메뉴가 좀 그렇다, 그죠? 네. 맛있겠다. 광아 오빠랑 검색하라. 광아 오빠랑으로 검색하라고? 뭔 말이야? 밥집 이름 어떻게 오빠랑이야? 추나추동 꽃게탕집 괜찮다. 추나추동 너무 아 오빠랑 갔다고 자랑하신 건가 봐. 아 여기 좋다. 여기 가야겠다. 이름이 추나추동이라는 곳인데 토요일은 밥이 좋아. 여기 뭐 저기 꽃게 간장게장도 있고 꽃게탕도 있고 이러네. 요건 먹어야겠다.
요거 좋다, 여러분들. 닭띵콩도 그렇고. 아니, 몇 개를 먹겠다는 거야, 지금? 전부 낙... 먹고 싶은데. 낙지볶음이랑, 그러니까 간장게장이랑 꽃게탕이 있는데, 이거를 먹을 거야? 아니면은, 뭘 먹을 거야? 꽃게탕. 꽃게탕? 응. 꽃게탕? 간장게장. 꽃게탕. 이거 양 되게 많아. 꽃게탕이 6만원이고요. 암꽃게 간장게장이 32,000원이에요. 네. 나 고기 별로 안 좋아해. 나 그 나는 이제 해산물 좋아해. 그러긴 어제 소고기 열심히 먹긴 했지. 내가 살게 오빠 오늘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게. 어제 오빠 다 사줬어. 진짜? 응, 먹고 싶은 거 많아. 그럼 나는 꽃게탕이나 간장게장. 그래. 다 하자. 다 먹자. 다 하자. 아니야. 오빠, 다음에 우리 오마카세도 가보자. 왜 이렇게 가장 곳이 많아? 저 아가리니까. 그러니까 BJ끼리 사귀면 공개연애하면 그런 건 좋겠다. 같이 어디 가고, 뭐 체험하고, 전부 다 방송으로 하고. 꼭 오빠는 나랑. 이게 돼야지. 근데 오빠는 나랑 꼭 공개연애를 해야만 갈 거야? 이게 되면은 좋은데 이제 너무 자주 보던 그림이라 이제 이게 안 나오면은. 내가 어제 그래도 열심히 100개 한 잔씩 마셨다고. 진짜? 응. 두 병 때렸어? 몰라. 미쳤다. 아우. 얘 나보다 술 잘 먹는 것 같아. 어제 못 받았어? 뭐 어떤 거? 별풍선 못 받았어 어제? 어제 많이 받았지. 너가 만개 받아줬잖아. 근데 그 중에 스트가 있어? 스트들? 닥쳐. 응, 알았어. 니네 팬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어제 악당 스트인가? 그 사람이 저 매니저였는데 너가 나한테 취해갖고 와갖고 나한테 카메라 맡기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 아, 근데 악당스트가. 아우, 가야겠다. 아우, 가야겠다.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아. 욕 마려웠는데 니 팬이라서 뭐라고 못했지 뭐. 아니, 악당스트, 나, 오빠에게 라이프가 있듯이 나한테 악당스트. 아, 진짜? 매니저야? 직원이야, 직원이야. 아, 직원이야? 악당스트 쿠팡이야, 오빠. 아, 진짜? 근데 이간질이 있다는 뭐, 거지? 아, 풍선 많이 쏘고 약간 그런 적이 아니고. 오빠는 라이프님이 풍선을 많이 쏴? 똑같다니까. 뭔 개소리야. 7년간 우리 주영스트 컴퓨터. 이해가 확 되네. 말투하니까. 미안하다. 아, 난 참 여기가 좋아. 산토리니. 좋은 강화도면 계획. 무조건 와 여기는. 좋은 계획 많은가 보다. 이따 출발하기 전에 네 핸드폰이랑 세나 좀 줘볼래? 그래가지고 갈 때 저기 하게. 세팅하고 밖에서 하는 세팅은 너무 더우니까. 그냥 출발하기 전에 발라클라바랑 헬멧 들고 온나? 여기서 다 해놓고 그러고 타자마자 바로 시동 걸고 가버리게. 더워서. 저기서 하면은 더워. 땀나. 더워서. 그렇지. 아니 은근 덥다 오늘. 안 더운 줄 알았더니. 28도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밥 먹고 뭐. 우지가 뭐야? 밥을 먹고 저기 저. 저거 보러 갈까? 점, 저, 저, 타로점 이런 거 보러 갈까? 응. 어. 아, 사주. 사주 좀 보러 가자. 코트가 원하던 거 뭐야? 이런 게 뭐야?
루지 꿀잼 알아. 루지는 하도 많이 타갖고 별로. 야, 내가 바이크를 타는데 그 루지 그거 이거 카트라이더 띠띠띠 이지라라고 그걸 타겠냐? 뭐야? 재미없어. 그 뭔데? 재미없어. 그거야 약간 사륜 바이크 이런 거야? 루지는 무동력이야. 동력 장치가 없고 높은 데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어. 와인딩 코스를. 아. 그러면 이제 핸들이 있는데 핸들을 쫙 당기면 앞으로 이제 저기 뭐야 브레이크를 잡는 거고 어 그런 거야. 배지. 어 배지 오랜만이다. 카트라이더. 아. 아 그거 봐. 소리 좀 켰습니다. 좋다고 다 썼대. 핸드폰 맡겼어? 응. 충전 좀 되면은 그러고 가자. 응. 잘생기긴 한데 밥 먹고 아 미친 그 여러분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아 채팅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계곡 가라고? 아이 계곡은 해봐요. 계곡 노래방? 노래방 나쁘지 않은데요. 노래방 좋은데요. 가서 나도 아, 왜냐면 내가 아니 나 노래 오늘은 그때는 내가 목이 안 좋았고 오늘은 목 미쳤어. 그래? 응. 가자 그러면은. 아 그래 노래방 가면 되겠다. 노래방을 가면 되겠네. 볼링 나 볼링 할 수 있어. 하나 아니, 볼링은 둘, 재미없어. 셋? 방송용은 아니야. 나 펌프도 할 수 있어. 됐다. 먹쳐먹은 거 이 새끼야. 아니 이게 마지막 방구야. 먹쳐먹은 이 새끼야. 아니 소고기 먹으면 원래 방구 많이 나와. 지랄 나도 무서워. 다붕이님 별풍선 55개 감사합니다. 뭐 싼 거 아냐? 응? 근데 액체 나오는 소리 들렸어. 아니야. 아 나 소고기 너무 안 좋아. 가 세네. 우와 근데 원래 보통은 소리가 나면은 냄새 안 나거든? 오빠 나 이렇게 싫어? 아니 고마워. 이렇게 싫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왜? 본인 얼굴 보면서 아, 좀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 여기 지금 사람 많은지 한번 그거 전화 한 번만 해봐야겠다. 여기 엄청 붐비는 집 같아요. 예약해 그래. 방문자 리뷰 보니까
예약해. 맛있다는 내용이 엄청 많아. 예약 입장서. 주차장도 넓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오. 그런 느낌이다. 그 김범수가 얼굴 믿고 노래 부르듯이. 야, 이거 맛있겠다, 여기. 미쳤다. 나. 야.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다고 한 거야? 생각해. 아니, 난 또 풍선 많이 터진 줄 알았잖아. 맛있겠다. 내가 너를 나를 좋아해 주시는 사람 너밖에 없어라고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오케이 가봅시다. 여기가 내절 내비를 좀 찍을게요. 루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비했다. 허허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시청료 고맙습니다. 잘 됐다. 야 여기 성모도네. 성모도 들어가야 되네. 여기로 쭉 가면 성모도 나오거든. 어 여기 성모도네. 좋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진짜 싸가지 없이 좀 오빠한테 지금 저 자꾸 아까부터 저 반말 짓거리고 그러고 있어. 네 오빠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아 좋네. 오케이 여기 가면 되겠네. 야 오히려 잘 됐다. 가는 길이다. 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좋았어. 헬멧 좀 갖고 올까? 발라발라가라. 응. 여기서 아예 다 저기 세팅하고 나가게. 콜? 어. 아니요 일만은 오토바이 탈 줄 몰라요. 예. 키가 157인가 긴데 바이크 타기에서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마 타려면은 뭐 슈퍼카브 같은 거 타야죠. 네.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눈 아이라인 안 했고 좀 어두워서 그런가 봐요. 근데 뭐 탈라면 얼마든지 탈 수 있긴 해요. 예. 네. 아니 존나 맛있겠다 근데. 지금 이거 꽃게랑 뭐 기가 막히네. 맛있겠네. 예. 네. 그 채팅 저거 좀 바꾸고 싶다. 잠깐만 있어봐요.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 요거 좋네. 제주 명조. 어? 안 꽂았었어. 안 꽂았었다고? 안 꽂았었나봐. 아 진짜?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 아 그럼 아직 빵퍼야? 6 6퍼? 아 그럼 됐네. 6퍼면 가서 충전시켜.
일단 나는 세나가 세팅이 제대로 돼 있거든? 네 거 세나 줘봐봐. 폰트 괜찮죠? 더 잘 보여서. 예. 네. 잠깐만. 제프먹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윙크해줘. 주영아 윙크해달라. 우리 2시간 왔어? 응? 2시간 왔어? 아니? 1시간 잤다며 약간. 엄청 오래 잤지. 왜냐면은 아니야 개오래 잤어. 자꾸 2시간 잤다고 하고. 해 뜨기 전에 잤을걸? 맞죠 여러분들? 얼마 안 잤어? 아니 많이 잤어. 어제 춥기를 빌려 내가 문천 리액션 했거든. 아 진짜? 나 많이 잤음. 난 엄청 많이 잤는데 여러분들? 포토 오빠 많이 자고. 네가 덜 자고. 그래서 문천 리액션 했어. 그래서 별풍선 잤어. 살았지. 아 진짜? 그치요. 어이거. 이거 머리털이 실제로 안 그러는데 방송으로 보면 그러네? 그 말도 안 믿어. 진짜요? 아니,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아~ 받아줘. 나 괜찮아. 호트에프코 드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아야 오늘 휴방각 아니에요? 안 피곤하노? 가자. 저기 2층인가 보다? 응. 어, 2층으로 가야 되나 보다. 1층에도 들어가는 데 있긴 해. 근데 2층이겠지? 어, 2층일 것 같아. 2층부터 손님을 채우는 곳은 난 처음 봤네. 자. 토요일은 밥이죠. 코트에프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볼 거야? 안녕하세요. 시원한지가 안 앉을까? 시원한데 앉지 뭐. 저 끝으로 머리 가자. 어우 시원하네 여기. 아 시원하네. 아니야 꽃게 탕이니까 우리 여기 앉자. 여기 앉자. 너 여기 앉고 오른쪽에 앉고.
저희 게장이랑 네. 저기 꽃게탕이랑 주세요. 이게 오빠. 어. 파전도 맛있겠다. 아니야. 아니 많이 너무 많이 시키지 마. 게장 1인분이랑 네. 이거 꽃게탕 2인분짜리가 주세요. 네. 그 식사는 탕에는 별도예요. 아 네. 게장에 1인분. 아 네 그럼. 참 간장 된장. 여기 솥밥이 포함되어 있고 꽃게탕에 식사가 들어가고 뭐 있어요? 그러면요 네. 이거 하나에다 솥밥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요. 아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꽃게탕 2인분을 주시고요 네. 어 간장게장 1인분에다가 밥을 하나 더 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게 네. 와 그럼 여러분 이게 가격이 상당하네. 어. 아니 간장게장 1인분에 32,000원인데? 대박인데? 근데 비싸. 그냥 그러지 말고 간장게장 먹지 말자. 간장게장 먹지 말고 낙지볶음 정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하면 소박도 나오고 돌게장도 나오고 하잖아. 사장님! 저희 게장 말고 낙지볶음 정식을 두 개를 주시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게 맞지. 왜냐면 낙지볶음 정식에 솔밥도 나오고 돌게장도 나오잖아. 발성을 좋아가지고 나. 이게 맞지. 여기 잘 나오고 좋다. 저기는 그거였어. 그 뭐냐. 영광. 물 주세요. 맛있겠다 여기. 뭐 폰 충전시켜달라 그래.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방구는 무조건 최소 액체다. 다음 방구는 무조건 액체. 나 안 났네. 시원했어. 오는 게 나름대로 시원하더라고. 어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낙지볶음 정식 자체에 게장이 좀 이렇게 애프타이저로 나온다고 하니까 낙지볶음이랑 꽃게탕이면 이거 뭐 상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여기 탕이 찐이래. 찐이잖아. 탕이 진짜 맛있대. 완전 탕이 기가 막힌 곳이래. 네, 꽃게탕이 6만원이고요 저기 낙지 볶음 정식이
34,000원. 34,000원. 그러니까는 94,000원이죠. 둘이서. 94,000원. 비싸죠. 예. 네. 아, 저. 근데 그만큼 저기 뭐 이런 데 오면은 사실 해도 뭐 17만원, 12만원 막 이래요. 해가. 예. 네. 얄팍하게 뭐 데이트 그렇게 가는 그런 코스로 간다면은 뭐 꽃게 같은 거 못 먹죠. 네. 진짜 맛있는 거 못 먹죠. 경제 활동을 하는 중년들이 와서 먹기 좋은 곳이 아마 강화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지희 정보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무슨요? 잘 어울리시네요. 키는 꽃게로까지 가셔서 아빠 닮은 귀여운 딸 낳으시길. 뭐라고 하셨어? 존버님, BJ 존버님. BJ 존버님 알아? 몰라. BJ 존버님 딱. 뭐였어? 뭐였어? 어디 어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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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됐어 됐어. 존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 존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호호호. 아 코인 하시는 BJ 분이시구나. 아이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배터리 다 됐구나 이거. 저기. 좀 가져올 수 있겠어? 배터리. 응? 네가 오늘 그래도 아니다.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갈래. 그래? 탑박스, 탑박스. 탑박스에 세나 충전해 놓은 거. 거기 있는 거기다 그냥 넣어놓고만 하고 어 저 갖고 오면 될 것 같아. 야 보조 배터리 빨리 다네. 어 고마워. 식사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버 형님. 존버는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20일날 갔다 오면 또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니까 이게 좀 뭐 1박 2일 갈게요.
아니야, 핸드폰 놓고 갔어. 챙겼어? 나 아이폰 충전기. 아이폰 충전기가 있었어? USB. 그게 있었다고? 아니. 하나 샀어. 샀다고? 응. 아, 여기 바로 편의점에서? 응. 아, 잘했네. 바로 나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까가 제일 괜찮더라고. 탕을 가운데로 옮기는 거 해봐요. 여기 지금 반찬들도 훌륭해. 네. 난 사실 낙지를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어. 그치? 그러면은 이 김을 위에다가 이렇게 싹 찍어놓고 이게 나아.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해봐요. 이게 나.
훨씬 자리가 나 넓어졌네. 이야, 맛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내장이랑 안꽃게라서 알이 좀 있습니다. 네. 뭔가 일단 맛있고 젓갈 낙지젓 낙지젓 낙지도 와, 쌈맛, 와, 맛, 쌈맛, 와, 미쳤다. 양이 어마어마하네, 여기가. 돈 안 아깝네. 이야. 이렇게 좀 넣을까? 그지? 이야, 낙지 볶음 보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조심해. 아니면 내가 해줄게. 아니.
어제 새우 그거 그냥 간바 새우 간바스에 관자까지 넣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터. 아, 낙지볶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그냥. 와,
아이 여러분들 아이 알고 있어. 아이 미쳐. 맛있어? 어. 야 저 장갑 끼고 이런 거 별나 먹어. 아니야, 암캐야. 암캐가 맛있어. 알이 있었어. 알. 암캐가 알이 나리는 거죠. 숙회는 여러분들 게장용이고, 암캐가 저기 여러분들 알 있고 이런 저. 암캐가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거 먹다가 이건. 잘 안 나온다. 하이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님은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아니 주영이가 사주는 거잖아. 내가 사주는 건 주영이가 이거 해줘야지. 인정? 아니야? 수빈법. 수빈법이 뭐야? 야. 하나하나 싹 발라먹어줘야 돼. 근데 오빠 원래 먹을 때 잘 발라주고 이러지 않아? 원래 약간 그런 캐릭터 아니었어? 그럼 만나지 잘. 야, 이게 다 아니야. 이 새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싹 아, 너무 무겁다. 던져 놓고 좀 식힌 다음에 해야지. 아, 뜨거워. 뜨거워, 씨발. 난 건더기 다 먹고 나중에 국물 먹어. 너무 맛있어. 국물 장난 아니다. 나 꽃게 먹었어. 말과 살과 국과 1대1대1 좋아. 요거 이거 저기를 다 얹어 놓고 너무 뜨거워. 아까 뜨거워 보이다. 존나 뜨거워 보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엮고 전부 다 그냥 제사 제다 꽃게만 싹 다 빼가지고. 와. 뜨거워, 좀 식혀서 먹어. 이제 다 건졌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알이 그냥 큰 거네. 예. 완전 시켜놓고 먹어요.
많이도 없지 아쉽고. 왕건이 좀 뭐하나요? 오늘 뭐 먹을 거야? 조금 식지 않았어? 아, 숨 좀 들고야 되지 벌써? 먹을 때 굶는 거 아니었어? 같이 먹을 거니까 그냥 같이 했다. 오늘만큼은 식사실로 안 갔습니다. 아, 이거는 어제도 아, 이거 못 참지. 오빠 음악가야? 왜? 미술 타면서 먹네. 하지만 그 최근에 여러 개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거는 호트F 문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위건 대지리로 기읍기읍기읍. 자, 여기서 얼마 나오냐면 딱 잡아 숟가락으로 돌돌돌돌 돌리면서 흑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개빡세게 맛있게 먹네. 내가 다 배불러서 밥상 치웠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대로. 네. 그대로. 네. 네. 다 먹어. 그렇지. 다시 그냥. 엠지는 어떻게 먹냐면은 엠지 딱 잡아 꼭고 관절은 잡아서 버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잘라서 젓가락 퍼먹는 거. 왜? 꽃게랑 맛짱 뜨네. 완벽하게 발라먹어요. 내리기 있잖아. 손가락으로 안에 쑤셔.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 올리 이용해가지고 그냥 쏙 빨아먹어. 아이고 칠칠칠 못하게 이거 달라고 어쩌면 제대로 나오게 해줘. 계산한다고 저 주는 거래요. 큰 사람 아니에요.
코트 F 고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이 색이 윤태훈 몸에서 나와 너 누구야? 이런 사람이라고요? 대사하는 사람도 원래 무시해요? 아니면 오빠 비밀 됐어? 뭐야? 오빠 눈 모으는 거 왜 하는 거야? 나 궁금해. 어디서 한 거야? 아니 뭐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뜨뜻한 지점 먹는 거야. 여러분 인정? 뜨뜻한 이렇게 먹어야 돼. 아 강호동 아저씨 나라는 거야? 그럼 괜찮아. 사장님. 어 뭐야? 예, 손 저기 물수건 좀 주시겠어요? 네. 엄마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엄마. 고맙습니다. 여러분, 뜻함은 진짜 뭐 잡고 좀 뜯고 그런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다 먹었다. 버릴 수 없다. 애기가 자, 본격적으로 밥에다가 나눠먹어봐. 살 다 먹었으니까. 이거야. 이거 편한 냄새 안 나요? 진짜 편한 냄새 안 나요? 어, 그러니까. 그때 국물이. 아, 국물이 탄 거야? 이거 먹고 뭐 할까요? 노래방. 와우. 나 친구 주시랑 오빠 먹어. 이제 너 다 먹었어? 응. 애불러? 응. 아 진짜? 네. 여기도 단호박 들어가네. 다 새우야 새우. 민물 새우. 새우가 새우. 사주 보러 가자 그랬지. 타로 가자. 아 그래. 저희는 유사촌이요. 오빠 동생. 배불러서 내가 안 먹는다고 했어. 저 아까 국물 한 바가지 먹었어요. 얘. 저 아까 여기다가 한 그릇 이미 먹었어. 한 그릇 뚝딱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네. 물 차가운 거 좀 주시겠어요?
와, 이거 한 손 때려야겠다. 아니야, 그만 먹어요. 최대치. 이거 덤블런 줄 알았어. 최대치. 아, 이거 송룡이야? 응. 어허. 송룡. 못 참지. 아우, 개운하다. 오빠, 이 한 거야? 아니. 이 뭐 했어? 아무것도 했어. 자지런하네? 응. 그래도 별로 안 노래. 응? 안 노래. 응. 얘는 건배. 그냥 이걸 저 날 주라. 빼고. 오케이. 어, 충전 오졌다. 줘봐. 충전 많이 됐어? 어. 몇 퍼 됐어? 60%? 빵 됐다. 땀 조금만 식혀가자. 아니, 탕 앞에 있었더니 존나 더웠어. 입이 얼마나 뜨거우면 익힌 보여? 잠깐만, 그 앞에서 살짝 맛있게. 먼저 가. 먼저 가. 어? 어? 뭔 개짓거리야? 계산해, 빨리. 잡소리 하지 말고. 얼마예요? 94,000원. 89,000원. 아, 89,000원이요? 네. 얼마 안 나왔네. 서명 상관없어. 혹시 법무사 다녀오실 거면 차 두고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아, 어디? 아, 법무. 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 기독교라서.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네. 오, 오빠 옷을 되게 많이 묻었네. 뭐가? 여기 안 보여? 응. 아, 이거? 응. 괜찮아. 사장님, 제가 네. 물티슈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물수건 하나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 네, 어, 그래. 한 손에 그걸 그래 쓰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네. 배 좀 닦고 갈게, 나.
아, 많이 먹긴 했어. 이런 데 오면 항상 배고파갖고 막 말도 안 되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낙지볶음 안 시켰으면 완벽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 어. 닦였어? 맞아, 닦였어. 가자. 대박 미친놈, 대박 미친놈. 대박 미친놈. 팔뚝바 미친놈. 팔뚝바 미친놈. 팔뚝바 미친놈. 키바 미친놈. 가. 아, 여기 뭐 진짜 흔들어져 앉아있고 싶다. 진짜. 그지? 응. 어디 좀 앉아갖고 좀 쉴 데 없나? 머리. 등받이 싹 기댈 수 있는 그런 거. 머리. 인정? 응, 한번 보자. 아, 나 잠깐 눕고 싶다. 나도. 아니, 대실할 수 있나? 아, 나 진짜. 오빠, 나 진짜 큰일 났다. 대실 말이 없다. 와. 아. 어, 뭐야. 저 꼭지 미친놈. 저거 튀어나왔어. 앉자. 여기라도 앉자 그냥. 바람이 그래도 바깥에서 솔솔 불어오니까 나쁘지 않아. 와, 진심 어디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미쳤다. 배가 너무 나는데. 오빠, 똥 조심. 응. 소화 좀 시켜야 돼. 아, 진짜 너무 잘 먹어갖고 이거는 뭐. 오빠, 어? 내가 커피 사고 밥도 샀네. 어, 잘했다, 야. 오빠 그런 사람이야? 왜? 어허, 성질 성질. 응? 왜 성질래? 어제 오늘 방송 보고 느꼈다. 코트 형은 방송적으로 재밌는 사람이지만 연애를 하기에는 점점점 호머 심슨 같아. 마지 심슨이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하면 혼자 딴 생각하다 개그만 치는 새끼 마냥. 카메라 켜져 있다 보니까 강박이 심한 것 같다. 방송에 미친놈이라 그렇지. 그래도 나 오빠가 좀 되게 나 챙겨주고 스윗한 편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연애 잘할 것 같아 오빠. 어. 이기적이게. 디카프리오가 원래 22살 이상으로 안 사귀는데 25살 이상은 안 사귀는데 이번에 깨졌네. 25살 이상. 진짜? 어. 새로운 여자친구 또 갈아치웠는데 디카프리오 일마가 원래 25살에서 넘어가면은 26살로 딱 넘어가면 딱 그때 손절을 해, 여자를. 오빠도 어린 지금 17명, 18명 정도가 26에서 다 컸댔어. 오빠 너 22살 아래로만 만나? 나? 응. 나는 사실은 30대, 그러니까 내가 30대는 사귀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저 이렇게 30살이 넘는 여자랑 방송이건 뭐건 이렇게 모든 게 다 처음이야. 30살은 앞에 3자 들어간 여자랑 만나본 적이 없어. 아니 진짜로. 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디카프리오도 느꼈잖아.
손에서 비린내 난다. 난 안 나. 오빠가 다 해줘서. 맡아봐. 한 입 먹을 뻔했다. 오빠 우리 16시간 같이 있었나 봐. 미친 거 아니야? 내 집에서만 이렇게 저 솔방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오빠 어째부터 나랑 있는 거 재밌었어? 너랑 있는 거? 응.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지. 어제부터 해갖고. 일단 어제 랄프가 없었는데 주영이가 도와줬어요. 일일 매니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쿡방을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할 뻔했지만 장 봐오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다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고 와인 먹고. 근데 약간 어제 아쉬웠던 거는 소주 3병을 네가 사왔다는 거. 그냥 와인 한 병 딱 그거 비우고 그냥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한데 와인 소주를 와인 왜 샀어? 와인 먹고 쓰러진 사람이 누가 할 말은 아닌데요? 응? 와인 먹고 바로 뭐 진짜 와인 먹고 쓰러진 사람이 뭐 난리야. 나는 방송 그렇게 끄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나 책임감 갖고 소주 100개 한 잔씩 마시면서 그랬는데. 어? 이러나 저러나 지금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야, 공기도 좋고 정말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야 돼. 오빠. 응? 스킨 패고 싶다. 채팅이 날 막을 수 없어. 그랬어? 어. 등 좀 긁어줄래? 어, 거기 찢어줘. 약간 왼쪽. 좀 더 세게. 약간 왼쪽. 좀 더 밑에. 거기 찢어. 더 세게. 좀 더 밑에. 거기 찢어. 뭘 찢어? 아, 좋았어. 아니, 진짜 내 손가락이 찢기만 해. 아. 왜?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소파에서 편하게 쉬면서 노래도 좀 부르고 팥빙수 같은 거 쪽쪽거리면서 어? 어, 좋겠네. 퀸세빈이는 근데 마이크가 너무 좁아갔어. 거기 별로야. 그리고 저 급식들이 많아. 청라에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노래방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실내식 노래방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약간 수노래방 같은 그런 느낌. 와, 오랜만이다 수노래방. 아, 사주 보는 거요? 사주 보는 거는 청라 그 스퀘어 세븐에 가야 되는데. 본 적 있어? 방송에서 예전에 본 적 있지. 그때 그 저 사주 봐주는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성욕이 존나 세다고 내가. 그런 것도 나와? 응. 궁합 같은 거 봐봤어? 궁합? 응. 무슨 궁합? 막 약간 그런 거. 그냥 저 타로점만 봤지 뭐. 타로 외에는 본 적 없어. 그런 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면. 랄프한테 전화 하나 해볼까? 랄프 집이 도착했을라나? 잠깐만. 나 성금이 N자예요. 이거 되게 부자가 될 수 그거라던데.
다. 어디니? 식사 중입니다. 아직 집에 안 들어갔니? 네. 밥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갈 거지? 그렇죠. 저기 저 사주 볼 수 있는 궁합 괜찮은 그런 리뷰 괜찮은 곳 하나. 네. 거기랑 주소만 보내주고. 형 위치가 어디십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저기야. 여기 지금 강화도야. 네. 강화도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인천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치 뭐 청라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기 청라에도 있기는 해요.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도요? 알겠습니다. 둘 다 인천으로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일단 알아서 끊어봐. 예? 아 저기 저기만 그 궁합 보는 곳만 알려줘. 여기 저기야 성모도야. 성모도요? 성모도에 뭐 무당 아줌마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알아봐봐. 알아보고 천천히 알아보고 나한테 네. 주소만 좀 보내줘. 노래방은 알아서 할게. 네. 근데 오빠 방금 저기서 기독교회 열어놓고 무당? 무지하게 덥네. 땀 무지하게. 우와 막 튄다 물이. 누나 저기 노래방 열었어? 아직? 아 아니 그냥 저 방송 켜놓고 저 그냥 저 노래방이나 갈까 해가지고 뭐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치. 아, 그거 누나 해줄 수 있어. 누나 4시 반까지 어디서 그냥 수련이는데 나가거든? 아, 그래? 그 전에 내가 해놓고. 입술 너무 탔다. 그것만 해주면 되지. 3번 방, 제일 큰 방? 그, 오른쪽 있는 방. 그 카운터에서 오른쪽에 큰 방. 가깝고. 오른쪽에 큰 방? 큰 방. 그러니까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와이파이 그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안 터져가지고 방송을 불가능해. 아 그래? 누나 그거 알아? 누나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아 3번 방 맞아? 제일 큰 방이야. 거기 그 저기 그 조명이랑 그 불만 좀 켜주면은. 저기 뭐 1시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해놓고 가면 엄마가 문만 열어주면 된다. 알겠었나? 1시간 안에 좀 열어줘. 4시 내가 한 20분 안에 열 것 같은데? 알겠었나? 노래방 가자. 응. 음료수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저 커피 한잔 하고 싶네. 와 카페 있을걸? 저 카페야. 카페야? 저 갈색 페이지 커피 전문점 다 있어. 볼까? 빙수 아이스크림이래 오빠. 빙수 먹고 싶어. 아니야. 노래방 가서 먹고 마실 거를 그 담배 한 갑만 사와라. 레종. 오빠 나 담배 심부름은 좀 싫어해. 그래? 그럼 마실 거랑 담배랑 같이 사오면 되겠다. 채팅창 존나 올라가지. 같이 가자. 채팅창 존나 올라가지. 장난이야 여러분들. 담배 안 펴요. 네. 담배 안 핍니다. 담배 안 펴요. 오빠. 응? 내가 오빠 꼬붕이야? 아니. 뭐야? 나 뭐야? 너? 동료 BJ지. 난 오빠를
동료비지 애보다는. 친한 동생이지 아직까지는. 동네 이상한 돼지 오빠 같은 정도? 담배 한 갑 사와라. 싫어. 내가 다른 거 다 해주겠는데 담배는 싫어. 담배 이렇게 사오는 거 싫어. 장난이야. 담배를 내가 피겠냐. 어제부터 담배 안 폈는데. 진짜 안 펴요. 진짜 안 펴요. 계속 안 폈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코트의 부모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두하니? 담배값 사와라. 몇 번을 말해도 못 먹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장난 진짜 나 담배 안 피고 싶어. 나 잠깐 좀 그러면 좀 정 떨어져 진짜. 담배값만 좀 사올게. 같이 가줄게. 아니야 여기 앉아있어. 사람들이랑 내 뒷땅이나 깔아. 뒷땅 왜 깔아? 난 좋아하는 사람 뒷땅 안 까. 올게. 찐팬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강화도 사람이다. 내시밤부터 차 막혀 코영. 귀여워가지고. 뒷담이요? 사랑의 이지랄. 아니, 안 들렸어? 담배 한 대만 사, 담배 한 갑만 사, 이랬어. 아, 뭐, 안 들렸어? 나 다 들린 줄. 어? 거기 앉아있지 말고 저기 앉아있자. 그래. 거기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 그냥 같이 가자 했잖아. 또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갑자기. 거기가 낫겠어. 나 뭐 불쌍해. 나도 좋아서 같이 있는 건데. 괜히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고. 가자, 절로. 안 와줘. 아, 안 와줘? 응. 담배 한 갑만 사. 그렇지. 올라가기 힘들다? 뭐가 어려워? 오빠 좀 힘들걸? 은근히 힘들다. 오, 잘 올라가네. 트로피카나 오렌지랑 담배 한 갑만 사. 나 이제 레종 그 썸. 오빠 하늘보리랑 갔다 올게. 하늘보리랑 나 민증검사 맞아. 왜 이게 움직일 때마다 충전이 다 되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담배 한 갑만 사와라 두 하나. 휴. 나 너무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오늘도 잘 참아줘 부탁해.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들. 나 너무 아 여기 수복한 거 아닙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보살이 안 하고야? 주락방구? 나는 근데 그 뭐지? 저런 방구를 처음 들어 살면서. 그니까
약간 뭔 소리냐면 약간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라고 해야 되나? 화장 안 지워 잤어요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돼? 물이 첨벙하는 소리. 방구 소리가 물통방구 맞아요 진짜. 이런 소리가 들려. 항문으로 토하는 소리. 맞아 맞아 그래요. 왜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랄프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잠깐만. 뭔가요? 하는 게 랄게이가 맨날 뭔가. 잠깐만. 아 나 진짜 어? 안에 있어? 아 어, 나 낚아줄까 무슨 일? 아, 미친. 시원하지. 대박이다. 아, 저 자리도 괜찮고. 저 인간 뭐 샀는지 알아요? 진짜 저 인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겨워? 위생천을 샀어. 진짜 너무... 위생천을 왜 산 거야? 얼마나 얼마나 먹었나면 살 건 다 사줬다고요? 뚱탱크 소리. 나 하나불 왜 이렇게 맛있지? 이야오. 이거를 여기 올려야 되나? 아, 솔직히 피곤해요. 이유. 큰일 났다. 나 솔직히 가면서 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 많이 해야 될 듯. 가다 졸릴 듯. 격우가 아니고 여기. 너이맹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소화제에 유산균에 디귿디귿 청라궁 변기통 박살 나겠다. 앉아. 유생채 하나 먹어. 어, 오빠 먹었어? 나 안 먹었지. 나 오줌 싸갖고 올까? 유생채 하나 때려봐. 음료수로 먹는 게 아니라 소화제. 호트의 부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바 개시벌 미친놈. 이것도 글 저기 색깔 같은 거 좀 바꿔야겠다. 글 저기 잘 안 보이더라고. 어떤 게 가장 핫한 게 낫다? 투명. 투명으로 하면 안 되겠네. 어. 아, 볼드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뭐. 어우, 잘 먹었다. 진짜 돼지특 이런 거 안 드는 거.
배가 부담스러워서. 근데 왜 저래? 어? 왜 저래 근데? 뭐가? 뭐야? 오빠 수염이 하나 여기 하나 났어. 와 뭐야? 오빠 눈을 왜 그래? 그 잘생긴 표정해? 잘생긴 척해? 뭐야 이거? 저게 뭐지? 미쳤나 내가? 잠깐만 내가 돌았나? 왜 이래? 나 미쳐버렸나 봐.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그쵸? 잘생겨. 미쳤죠? 그 점 보는데 이런 데는 방송 키고 가면 안 된대. 아 네 군데인가 연락을 했는데 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형님 최고다. 잠깐만 오빠 이거 어플 왜 이래? 어플 왜 이렇게 인위적이지? 예쁜 표정 해봐. 오빠 우리 인생 내꺼 찍으러 가자. 개질인다. 뭐? 식곤증 개질이야. 식곤증? 화났어. 왜 흠뻑 화가 났어 오빠? 땀 때문에? 호트의 부모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눈 착하게 뜨게 볼 뽀뽀 갈기자. 아이 뽀뽀를 왜 해요. 동료 BJ끼리. 아 친한 동생 오빠 동생. 여기 좋다. 갑자기 아우. 여기 좋아. 그랬죠? 여기 등록해놔야겠다. 나중에 성모도 오면은 여기서 쉬어야겠다. 굳이 하리선착장 뭐 이런 데 안 갈 필요가 그 저 어디냐 민머리 해수욕장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네. 성모도에서 가장 좋은 편의점이네. 아니 에어컨 틀어주지 자리 카페 같지 안에 어? 화장실 있지 카페지 뭐야. 민머리 이마트 카페네. 이마트 카페 보니까 어. 민머루 해수욕장 민머루 여기 성모도 이마트 카페예요. 괜찮네. 슬 가자. 나 노래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노래 들으면 잘 탄다. 가자.
너 몇 시간 잤길래 밥 먹자마자 이렇게 졸리냐? 어? 많이 피곤한가 보네. 두 시간 반 잤다고? 피곤할만 하네. 여기 모텔 없어? 우와 저기 노래방이다. 호트의 붕어꽃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언제나 안전운전 큰차 조심해. 아 아니 나는 안 피곤해. 나 얘보다 오래 자가지고. 근데 진짜 쉬고 싶어서 그래? 펜션 같은 데 가서? 아 이거 맞나? 장난이야 오빠. 아, 나 괜찮아 지금 좀 깼어. 에바지? 에바야. 이거 좀 저기다 넣어줘. 그리고 아유 여러분 대실은 에바주 노래방 가서 쉬어. 거기 우리 노래방이니까. 피곤하겠죠. 괜찮네. 오, 땡큐. 같아요. 나 심지어 검정색 옷 입어가지고. 제가 또 눈이 하관 가리가 예쁘다고요? 그거라도 뭐. 그게 어디야? 응? 그게 어디? 내 말도 따라하네. 아니 스며들었나봐. 나 따라하려고 안 해도 좀 막 비슷하대. 자객이라고요? 꼬만 인자? 여자 사장해. 여자 사장해. 날려뵀어요? 좀 들어가라고요? 심순찐이 뭐야? 힘을 숨긴 찐따. 너 저 헬멧 써, 헬멧 써.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키우키우키우 졸귀템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페트와 외투 귀엽다. 슉. 어우 밥 먹으니까 살이 쪘나 머리에. 됐어, 괜찮아. 됐다. 배 안 보였는데도 배 보래.
그대로 있어. 우와. 너도 반팔 입고 타게? 응. 메시 인터컴. 응. 오픈 메시. 채널. 멋있죠? 대운왕문 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존이다. 자 이제 폰 껴야겠다. 폰 내가 할 테니까.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왜 그럴까? 미안해 미안해.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화제의 유산균에 오늘 기분 좋댔다. 다 했어? 땡큐. 대운왕문 털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발 항문에 개구리 사냐.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소리가 좀 클 수가 있겠네요. 마이크가. 코트의 부모 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노래 에데메임 들어주랑. 아 들리네. 들려. 방금 전자녀 들렸었어. 전자녀 들려? 아주 조그맣게 들렸었어.